Today, I will speak Korean and English both. So this is our schedule for today. So we are briefly talk about the on-site survey preparation, and I will get a Q&A session, and then we do the NNA tool and Python workshop. If you have any questions, just bring here today. And then we gonna have an individual team meeting to prepare on-site survey and for your project idea. So maybe like 10 or 15 minutes per team. So I just write down here your name. So if the information is wrong, just let me know. Okay. And the tomorrow, as we said before, we gonna have a Korean public lecture on Saturday. It's gonna be, we try to compact today's lecture as a 4 or 5 hours lecture, just one lecture. So it's gonna be very intense, but hopefully you can attend this lecture. And after that, we have an individual team meeting. I'll just talk about the project idea and brainstorming for your next week. And on Sunday, again, we will have a very short workshop in the morning. The schedule is all about the Korean time, so just to keep in mind. And we will have another individual team meeting talking about the project idea, and also again the NNA tool and Python workshop. And afternoon, you guys go and do on-site survey on-site. So I will say again in Korean. So 이게 이 이거 스케줄 보시면 이게 다 이해 어느 정도 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팀 이렇게 이름 제가 나눠서 적었는데 혹시 이거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 그 한국말로 하는 그 렉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틀 나눠서 4시간 4시간 했던 거를 하루에 한 4, 5시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렉처 끝나고 또 1시간 정도 인디비주얼 팀 미팅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팀별로 아이디어 있거나 뭐 브레인스토밍 한 거 있으면 가져와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더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디벨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이제 일요일에 가서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 픽 아워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서 온사이트 서베이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이트가 서울이니까 그 온사이트 서베이 가실 수 있는 분 좀 손들어 주실래요? 여기 지금 이제 확인하려고, 혹시 갈 수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 이게 총 몇 명 정도 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아, 김정배님은 저한테 따로 이메일 주셨는데 그때 원래 지방 가는 스케줄이 원래 잡혀 있으셔가지고 참여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김정배. 아, 네. 근데 제가 그 과제를 좀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은 서베이를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내려가는 일정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정대 학생분 가능하신 거죠? 가능하고 또 몇 분 정도 참여 가능한지 지금 확인하려고 하거든. 최은솔 학생 또 누가 가능하시죠? 저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정지훈. 네. 유미건 씨도 가능해요. 네. 저도 가능해요. 구하진이요. 네.
그럼 이렇게 다섯 분 가능하신가요? 지금 총 다섯 분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맞나요? 저희 총 원래 일곱 분 계신데, 한국 분. 아, 그럼 서울에 계신 분. 다현진은 다른 그 지방에 계시는 거 같고. 네, 저. 네, 서울에 있는 사람 다섯 명. 아, 다섯 명이에요? 은서울, 최은서울 씨는 못 가셨나요? 아, 아까 된다고. 아,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곽달련님이 채팅창에 네. 11시까지 미팅하고 1시부터 조사하는 다른 아직 질문하고 계세요. 아, 이 1시에서 3시 사이에 아무 시간을 가져도 돼요. 꼭 1시 안 해도 되고 이제 분담해서 이제 그 가능한 시간대에만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맡은 스팟이 뭐 한 분 되면 15분 쓰고 오는 거고 뭐 두 분 되면 30분 쓰고 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게 되면 이제 여러 스팟을 더 많이 카운트하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1시에서 3시 사이에 되는 만큼 가서 이제 카운트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곧 다 되시는 거네요. 그쵸? 지금. 그쵸? 네네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Sorry, 네, Nada, just for your information, we were just surveying who can go to the site. Yeah. Okay. 그러면은 우선 알겠고요. 그 온사이트 서베이 혹시 어제 비트윈리스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팀 내에서? Did you guys try the betweenness analysis with the site? Hanbon, 그 아이디어 팀별로 조금 쉐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서 카운트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팀별로 팀 B 팀은 혹시 해보셨어요? 여기 같이? 아니면은 뭐 각자가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차피 카운트하러 가는 거는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팀에 굳이 크게 이렇게 영향받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혹시 쉐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엑셀사이즈 해보신 분들? 그 수업 때 해본 적은 있는데 네네. 사이트가 신촌이었어서 방어는 다를 것 같아서 사실 뭘 공유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팀 내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따로 특별히 해보고 싶은 곳은 구체적으로 있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어제 그 준 파일로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뭐 비트윈리스나 뭐 이렇게 그냥 좀 플레이 해보면서 이렇게 아이디어 아직 다들 못 해보셨구나. NNA 툴로 아직 못 해보셨어요? 어제 그 파일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선생님 잠깐 서제션 있는데 지금 약간 브레이크룸을 해서 팀끼리 한번 한 10분이라도 만나는 시간을 좀 줘보면 어떨까요? 아, 팀별로요?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만 선생님들 끼지 말고 한번 지금 너무 조용해서 약간 이걸 브레이크하고 좀 약간 뚫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르가나이즈 되나요? 이 줌에서는? 줌에서는 스나쌤이 브레이크룸을 하실 수 있는데 팀별로 한 10분만 주면 안 될까요? 강제로라도 좀 것 같아요. 네, 아마 아직 얘기 안 나눠본 친구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팀끼리.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 근데 저는 이제 보는 입장에서 좀 너무 답답하네요. 여러분들 너무 리액션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팀 A는 네. 만나가지고 어떤 네. 이슈를 가지고 할지나 이런 것들은 정해서 약간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네네. 확실히 그 NNA 2에 이런 걸로 해본 건 없어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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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디어라도 그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혹시 공유 아 근데 다른 참은 참가자가 화면 공유 아 화면 공유를 정연 쌤이 꺼주시면 할까요? 아, 네네 그거 승아 쌤이 설정에 그거 누르는 거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거 할 수 있게 인터럽트 네. 할 수 있게 네네 바꿨어요. 괜찮아요. 근데 소희씨를 혹시 공유 됐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제 발표를 코로나 주제를 이제 잡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94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연구 배경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속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공연이나 축제가 취소되고 있고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지역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점점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더 발생한 더 크게 또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 국민의 이제 47.5%가 불안과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대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방안으로 이제 공동체 연대에 대한 강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적으로 혹은 이제 도시적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 워크숍을 통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를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고 있고 모든 모임을 이제 자제하고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인 이상의 모임을 다 금지한다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교류가 공존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동네 거리에 이제 다발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를 제안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위치를 탐색을 해서 NNA 툴박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휴일 시간에 보통 어떤 경로를 보행하는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은 이제 일단 그 우정현 튜튼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현실 가능한 시간 내에 현실 가능한 이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라도 따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망원역으로부터 1km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디스턴스 디케이를 이제 보통 예측을 계획을 하고 비피니스 센트럴리티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행인을 이제 현장 조사해서 카운트 차트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이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정현 튜터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이제 디스턴스 디케이라든지 디투어 레이트 그다음에 사람들이 망원역에 이제 거주하러 오는지 소비하러 오는지 아니면 거주와 소비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하나의 세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333하니까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적합한 예측 모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측 모델 선정할 때는 이제 튜튼님께서 하신 대로 로우 코릴레이션이나 스피어맨 랭크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디스턴스 디케이랑 디퓨어 레이트랑 이제 어떤 이동 형태가 나타나는지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공간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간 선정할 때 이제 인구밀도가 너무 높지 않을 만한 센트럴리티나 액세시빌리티가 너무 높지 않은 곳에서 공간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트럴리티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너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재확 확산에 이제 다시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피하면서 너무 높지 않은 공간을 이제 세 곳에서 네 곳 정도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걸 NNA 툴박스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치를 좀 줘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높은 우리가 선정한 높은 가중치를 선정한 공간에 높은 가중치를 주더라도 센트럴리티가 너무 높아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 유형, 디톨렛이나 이제 여기 오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동 유형, 뭐 거주하고자 하는지, 소비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연령대, 시간대, 공간적 맥락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디자인을 하고자 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공간적인 구체적인 방안, 이제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처럼 이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아직 NNL 툴박스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방향성을 잡아야 이제 툴박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툴박스부터 익히는 건 저는 약간 산으로 가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부터 구체적으로 잡고 그에 대한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툴박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익히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툴박스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 왜 아무런 말을 안 하셨죠?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하루 만에 그냥 몇 가지만 이제 코멘트 드리면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네 저희가 지금 거기 이제 온사이트 이제 카운터를 하는 날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오피스랑 레지던스로 구분하는 거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오피스인 사람을 카운트하려면 사실 주중 오전이나 저녁 픽 아워를 카운트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다 커뮤트를 하잖아요. 집에 가고 이제 아니면 일터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이랑 레지던스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제 뭐 리테일 상업 공간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공간 그리고 뭐 퍼블릭 스페이스의 방문자 수 이런 거를 이제 오리진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놓고 이제 스토리를 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여준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중 저녁에 가서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얼마나 많은 이동성의 패턴이 일어나나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에 이제 정말 이렇게 게더링하고 모여서 소셜 활동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10명 이상 모임이 안 되고 뭐 이런 룰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카운트라로 나가는 시간도 이제 주말 이제 오후 픽아워에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1시에서 3시 사이에. 왜냐면 그때 이제 패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레저를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어떤가. 이거는 이제 주중 아침이나 저녁 픽아워랑 되게 다른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어제 보여준 그 레퍼런스를 보고 이제 진짜 과정을 되게 잘 스텝 바이 스텝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스토리를 이제 그 직장인이나 이제 주거인이 아니라 그 리테일이나 엔터테인먼트 를 방문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바꿔서 다음에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NNA 툴에서 그냥 센츄얼리티 어널러시스 거기 4개 있거든요. 디그리 있고 비트윈니스 있고 클로즈니스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는데 지금 대충 아이디어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려도 되니까 왜냐하면 그걸 놓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왜 중심성이 크게 두드러졌지? 여기는 왜 또 떨어지지? 뭐 이런 걸 놓고 또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이퍼티시스를 또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 같은 게 이거는 이제 전체 팀의 얘기 드리는 건데 오리진이나 데스티네이션은 제가 준 자료 말고도 본인이 포인트를 찍어도 돼요. 사실 제가 준 자료는
메인 로드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스케일 꼭 그렇게 강력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공유를 하나 할 건데, 사실은, 화면 공유 할게요, 제가. 제가 이제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는 곳이 거의 사이트 사이즈가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 해도 돼요. 사실 우리는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 포인트가 있고 네트워크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광역적인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제가 준 파일은 아마 메인 도로밖에 없을 거예요.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광역적으로 센트럴리티 어널리시스 해봤고 내 하이퍼테시스는 이런데 여기 뭔가 빈 곳이 있네. 여기 뭐지? 여기 무슨 양화공원에 있네. 나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하면 그냥 정말 결국 마지막 그런 스터디 사이트를 본인이 여기로 제약해도 돼요. 여기로 제약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 세부 지금 여기 회색으로 돼 있는 길만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준 파일은. 근데 본인들이 팀별로 이 세부 도로를 완성시켜도 돼요. 이거 지도를 보면서 완성시키고 그리고 뭐 내가 인터레스팅 한 곳은 더 뭐 포인트를 찍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도 돼요. 그게 어떠한 자기의 하이퍼테시스랑 맞아 떨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팀에 해당되는 거고 너무 스케일을 이제 저는 어쨌든 광역적인 스케일을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라고 준 거지만 팀별로 하이퍼테시스가 갈 때는 진짜 나는 그냥 건축 스케일로 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정말 그냥 이 한 블럭만 가지고 해도 돼요. 사실 내가 여기를 그냥 재개발하겠다 다른 형식으로 여기를 정말 그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해서 해도 되고 이 때문에 너무 스케일에는 제약받지 마시고 본인들이 관심 있고 인터레스팅한 스케일을 선택해서 합니다. 이거는 팀 전체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어제 질문을 다 못했는데 그 상황 이해할 때 두 개의 네. 변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 변수가 두 개의 변수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아 하나는 B2MS 결과값이었고요. 하나는 온 사이트에서 카운트한 결과값. 그러니까 사실 같은 포인트예요. 같은 포인트인데 두 개의 다른 정보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B2MS 정보고 하나는 온 사이트 카운트한 정보죠. 그러니까 이게 패러럴한 정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칼큘레이트된 정보죠. 그러니까 그거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사성이 있냐. 이 두 정보가 같은 포인트를 이제 카운트 했는데 이거에 얼마나 두 개의 상관관계 유사성이 있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저 그러면은 저희 인디자인 템플릿 준 거 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은 한국어 위주로 하셨으면 꼭 바이랭귀지로 한번 번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orry, we just speak in Korean. We just for yeah our quick conversation. So sorry about that. 혹시 다음 팀 잠깐 얘기할까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걸 지금 디벨롭 안 돼도 되고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라도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 네, 제가 말해도 될까요? 예. 아, 네. 저희가 그 이게 학교가 다르다 보니까 그 의사소통이 좀 모나라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정지훈 연구관님이 하신 발표 보고 드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네. 어제랑 다르게 이제 시간을 특정해 주셨잖아요. 저녁 네네. 시간이 아니고 점심 시간에 주셨으니까 네네. 이제 점심 시간에 식사나 아니면 쇼핑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한정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테일이나 아니면 네, 리테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점가가 조금 많이 운영돼 있는 합정역이라든가 이런 데 근처를 서베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이제 조금 너무 넓은 범위는 아니고 그 합정역 근처에 있는 구조적인 범위를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다른 조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네네. 지금
저도 그 좁은 범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지금 페데스티안 그 스케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 연구할 때는 가장 작은 스케일이에요. 페데스티안에 그한 1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범위. 이게 이제 도시 연구할 때는 가장 휴먼 스케일, 가장 작은 스케일이에요. 건축에서는 약간 인테리어 같은 스케일이거든요. 이 때문에 한 500m 반경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m 정도 걸어가는 게 우리가 한 8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고, 그게 이제 그 우리 한국의 도시 법규상으로도 이제 지하철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역세권을 그 500m로 딱 잘라요. 그게 가장 사람들이 이제 플레젠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그 500m의 그 사이즈는 우선 리서치를 한번 해보고, 센트럴리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는 무조건 한번 이제 엑서사이즈 해보는 게 도시 연구에 이게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는 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리서치를 하고 보니까, 난 특별히 이 블록이 굉장히 인터레스팅해, 아니면 이몇 개의 건물이 되게 인터레스팅해 하면 이제 거기로 아예 포커스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린 조금 도시를 다루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자르더라도 이게 그한 500m 반경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얘기 드리고, 혹시 팀 B는 아직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아직 못하신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같이 지금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승하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팀끼리 한번 줌 미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우리 슬랙에 방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ABC. 그래서 거기서 좀 활발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같이. 네네, 슬랙으로 그 채팅으로 이제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팅을 하면서 얼굴 보면서 미팅으로 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하면은 승하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서, 아니면 슬랙에 남기셔서 줌방쓸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팀은 어떻게 영어로 지금부터 할까요? 마지막 그 달현씨랑 나다. Nada and Darian, are you ready? Are you ready to talk Can you about share? your Yeah. answer? Yeah, even though you haven't discussed, you can just share your individual idea, then we can make it out into a group thing. Cannot talk with each other because we live in another country. So in my opinion, I read the reading material like between building. There is a necessary movement and optional movement and social movement, and I want to study about movement of residents in this area. There is where did they go to? 근데 for I yesterday I tried to clustering the residents data because they residents data is so big. So, but I couldn't do that yet. But can you share your screen? Maybe we can help you out, do clustering because it sounds interesting.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we can help out. My clustering idea is the make on grid and put the I mean put the region's data into the grid and but I couldn't because every grid has different residence number, so
couldn't give them gravity their 가중치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네, 그리드마다 주는 거 실패해가지고 네. 한번 그거 쉐어해 주시면 나중에 따로 얘기 자세하게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이고. 나다, do you have any ideas about the project? Yeah. I was actually thinking of here we have especially where I study we have already a commercial city and have local, a lot of local markets and a lot of shopping areas, and I was thinking maybe, and it's really dense places, especially it's already populated with residents, for people residents. For I was actually thinking maybe exploring how we can reform the network of the area and how informal it is using the tool to give the chance for the residential wars and the markets or the shoppers, and explore how these both agents to have different ways or passages and just normally have different passages and normal different networks. Exploring the different networks of people and reforming the space of the network of the area and the exploration of the space. Yeah, you also interested in like residential data, right? Nada? Sorry? So you also interested in the residential data, right? In the site. Yeah. So I think like Dalhyun wants to kind of do some kind of modification by using the residential data. You want to do kind of like clustering and some kind of do exercises before doing any kind of analysis. So I think, yeah, you both of you need to talk about how to develop your hypothesis and your research interests. I think there is some kind of like common points between you. So yeah, please organize the schedule to talk about and to share about your interest together. You can use a Slack to talk with Dalhyun, and if you need to do another meeting, Zoom meeting, you can ask Seung-ha, tutor Seung-ha, and she can arrange the Zoom meeting room, so you can talk with Dalhyun through Zoom as well. So, okay. Yeah. 그럼 제가 이거 빨리 스케줄 얘기만 하고 이제 워크숍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I will just briefly, talk about the schedule, and then we move on to the NNA and Python workshop. 저희 B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그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합정역 근처에 그 중학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재밌다. 예. 근데 그 아까 500m 반경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혹시 그 500m 안에 포지션을 몇 개 정도를 잡는 게 적절할까요? 포지션은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학교가 인터레스팅하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500m 반경을 리서치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학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학교를 중심으로 놓고 500m 반경을 잘라서 거기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500m 반경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페데스트리언 숫자를 조사를 하는 위치를 몇 군데 정도를 하는 게 좋을까 싶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NNA 툴로 한번 해봐야죠. 하고 결정 내려야 돼요. 예. 네, 왜냐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걸 한번 돌려보고, 그러면 몇 군데 나가서 하면 되겠다. 예, 결정할 수 있어요. Tomorrow we have a public lecture again, 9 in the morning, some time. So please keep in mind. And after that, we will have another individual team meeting. So today we kind of like briefly talk about and share about each team's idea. So I think it looks very positive and very interesting to me. So please talk with your teammates and then bring kind of next idea for tomorrow. 질문이 있는데 우리 토요일 날그 한국어로 하지 않나요? 퍼블릭 렉처. 근데 그게 퍼블릭.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About 12시요. 근데 그 뒤에 바로 12시에서 또 1시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내일 퍼블릭 렉처 끝나고 인디비주얼 미팅 또 짧게 하려고. 왜냐면 내일 퍼블릭 렉처가 제 생각에는 빨리 끝나도 한 4시간, 5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둘이 하면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2시야. 2시 정도쯤에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내일 그러면 근데 내일 이거 인디비주얼 미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내일 한번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내일 더 얘기하고 싶은 팀은 이거 렉처 끝나고 잠깐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엄청 길게는 못할 것 같고 한 10분, 15분 정도 팀마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두개 했던 거 있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그걸로 하고 듣고 싶은 분들은 듣고 근데 한국어로 좀더 압축해서 빨리 해주면은 여러분들 이야기 좀더 편하고 좀더그 서브젝트 잡고 하이퍼터시 잡고 막 그런 방법론들이 또 빨리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 8시간 한 건데 그걸 꽉 눌러가지고 빨리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확 답은 못 드리겠어요. 뭐몇 시간이 걸리겠다. 하지만 압축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이거 강의 듣고 나면 더팀 내에서도 디벨롭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팀별로 대충 아이디어는 쉐어했으니까 서로 얘기 나눠보시고, NNA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를, 예, 그러니까 보내드립니다. Or what if we have brief team meeting in first and then move to the lecture workshop tomorrow? 근데 제 생각에 렉처를 듣고 팀별로 얘기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분들이 이거 렉처를 듣고 나면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내일 남아있는 에너지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걸로 하죠. 내일 너무 렉처 듣고 힘들면 사실 또그 다음날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고 네. 우선은 팀별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선은 온사이트 설베이를 가기 전에 NNA로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내가 어느 스팟에 가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온사이트 설베이 가기 전에 무조건 팀 내에서 이게 픽스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NNA 툴로 이게 이점이 된 상태여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예, 지금부터 이제 워크샵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워크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일요일에 다 같이 한 군데로 나간다고 원래 처음. 우선 이제 내일 이렇게 NNA 툴로 각 팀마다 돌린 걸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스팟에 가서 같이 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아 여기 가서 재야 되는구나 하면 이제 그게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그냥 찢어져서 나눠서 재서 와서 나중에 그냥 하나의 파일로 합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팀에서 어쨌든 자기 주제를 잡고 NNA 툴로 리서치를 해야 돼요. 해야지 이제 그걸 또아이 포인트는 겹치네 이게 다른 주제로 리서치를 하더라도 여기에 가서 무조건 같이 이건 재야 되네 하면 재면 되죠. 네. 그러면은 let's move on to workshop. Python and
Yeah, and then into